간밤이 썼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5월에 제조업 PMI 지수가 확인이 됐는데요. ISM 지수와 S&P 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도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P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 경기 선행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에 50보다 높으면 경기의 확장을, 낮으면 위축을 의미를 하죠. 이번 5월에 발표된 S&P 제조업 PMI 지수는 51.3으로 전월 대비 오름폭을 보였고요. 경기가 지속적인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투입 비용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알루미늄이나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과 운송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또 S&P 글로벌에 따르면 기업들은 신규 주문 증가세가 향후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낙관론에 힘입어서 내년에도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생산 능력 확대도 긍정적인 심리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5월에 ISM의 제조업 PMI는 전달 대비 0.5%포인트 하락하면서 48.7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용지수가 전달 대비에서는 2.5%포인트 오른 51.1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만 놓고 보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두 달째 둔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불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물가 압력이 낮아졌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간밤 국제금리는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조업 지수 부진으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또한 예측치가 하향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기존 2.7%에서 1.8%로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기업들의 소식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컴퓨텍스 타이베이 2024가 열리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엔비디아가 그리고 어제는 AMD가 차세대 AI 가속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칩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대양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AMD 또한 오는 27년까지의 계획을 미리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테크 엑스포에서 리사스 AMD 최고 경영자는 첨단 가속기인 인스팅스 MI325X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칩은 첨단 데이터 센터부터 노트북까지 대부분의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칩으로 이전 시리즈와 비교해서도 최대 35배 향상된 AI 추론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AMD는 이후 내년에 MI350 시리즈를 선보이고 오는 26년에는 MI400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놓고 수 CEO 같은 경우는 AMD가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경쟁자 중 하나로 부상했다면서 AMD의 차세대 프로세서가 이 경쟁자들의 최고 제품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는 AMD의 제1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AI 시장에서의 경쟁에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또 국내 시장에서 불거졌던 게 바로 삼성전자와 AMD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를 놓고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AMD와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세대 로드맵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 루빈을 공개했던 엔비디아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가 AMD에서는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5% 가까이 반등했던 반면에 AMD는 2%대 주가 하락을 보이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안에서 특히 BYD 전기차가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 이 전년 대비해서도 38%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안에서 판매량을 확대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해외 판매량이 전년 대비는 무려 260%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5월의 누적 판매량도 전년 대비 26.8% 증가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BYD는 지난달 제품 발표회에서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시스템이 장착된 신차는 엔진 열 효율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해당 기술을 토대로 중국의 증권사들은 비아디의 올해 판매량 예상치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 미국의 베럼스지 같은 경우도 비아디의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판매량을 놓고 긍정적인 전망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대표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울상을 짓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월별로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7월 달에 발표되는 2분기에 인도 대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년 대비해서도 오히려 역성장할 것이다 라고 베런스지가 현재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테슬라 오늘장에서도 1%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숨은 주인공으로 우리가 밈주식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로어링 키티라는 별명을 가진 한 개인 투자자로 인해서 관련 밈주식들이 개장 전부터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장전의 90%, 그리고 AMC 엔터테인먼트도 28%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로어링 키티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키스길이 본인의 레딧 계정에 1억 8천만 달러의 게임스탑 주식과 옵션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스크린샷을 게시했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인증에 나서면서 다시금 밈 폭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길 같은 경우는 카드 게임의 녹색 역방향 카드를 X의 사진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카드의 사진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마켓워치 같은 경우는 확실히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레딧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영웅으로 부상한 키스길 덕에 한 달 동안 게임스타 주가는 100% 넘게 오르면서 2021년 이후 최대폭의 상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키스길이 그리고 있는 마지막 그림, 과연 어디까지 보고 행동을 하는 걸까요? 관련 밈 주식들의 흐름도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전해진 소식이었죠. 코인베이스가 올해 선거를 앞두고 친암호화폐 로비단체에 2,500만 달러를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리플사 그리고 앤드리츠 호르위스에 이어서 코인베이스가 세 번째로 대규모 로비에 나선 건데요.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코인베이스 오늘 장 중에는 2% 정도 가격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대선 결과에 주목하며 코인들의 주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발언들이 또 나올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들을 끼칠지 이 부분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